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이 교회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뭐 기도 방식은 물론 기도 내용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관행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미 선택한 방식으로 뭐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다른 종교적인 행위와는 달리 차원이 다른 그런 행위예요.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는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늬만 크리스천인 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미혹여행이 우리 내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혹여행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 주장을 듣는 이들이라고 해서, 아, 과연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잘못해왔구나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점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아주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러나, 뭐, 저 역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들으면 단박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항변을 할게 불보듯 화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인 셈이죠.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그동안 제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해 보라고 외칠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제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 또한 성경적이라 해도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제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날카롭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명령한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 명령하신 성경의 기록이죠.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애 교회는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대부분의 어린애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조차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할 생각조차 없으며 그게 예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교인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혹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목사들도 없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방식은 끊임없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크리스천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이유예요. 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녀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이런 기도의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린애 교인들은 기도 자리에 앉으면 대형교회를 이루고 싶어 하는 담임 목사의 목회 성공을 기도하라고 강요받으며 자신과 가족들의 세속적인 소원을 주구장창 외치는 기도만을 하고 있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진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점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주인님, 주인님 하고 있으니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잠언 30장 15절이요. 성경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거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머리가 누구예요? 사람들의 피를 빠는 귀신들을 비유하고 있죠. 당신이 그동안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귀신의 포로가 되어 세속적이고 탐욕을 채우는 기도만을 해왔기에 지금까지 아무런 기도응답이 없어 이제는 기도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지 않는 이유예요. 저도 20여 년 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 방식을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낸 말씀이 위에 하나님의 만나는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성경의 위인들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기적을 밥 먹듯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과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